이거 효은 씨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한강제약 신상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비교적 무리 없어요. 근데 회사 일이 궁금해서 술 마시자고 한 거예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경쟁 회사인 건 틀림없지만 퇴근 후까지 일이 매여 있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이 순간은 날 여자로 대한다는 뜻인가요? 나랑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 아직도 변함없어요? 그럼요. 나 허튼 소리 하는 여자 아니에요. 그래요? 명지 씨, 앞으로 사석에서 명지 씨라고 불러도 돼요? 명지 씨의 일과 연애를 위해서, 건배.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끼워준 반지예요. 효은 씨가 맡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예요. 아직 안 잤어요? 뭐예요? 지금 자려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잘 자라고요. 그리고 보고 싶네요. 잘 자요. 이효은 씨랑 윤 팀장님 어떻게 지내요? 정말 두 사람 사귀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가 이효은 씨를 끔찍하게 위하고 있죠. 이효은 씨 디자인을 아끼는 건지 아니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누리지야 큰 아들이 이효은 씨를 마음에 든다는 게 참 뜻밖이네요. 왜요? 가정부의 딸이라서요? 형한테 그런 현실적인 조건 같은 건 문제가 안 돼요. 이효은 씨 엄마 돈에 한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유부남 꼬셔서 남의 가정 박살내고 그 부인까지 죽게 만든 무서운 사람이죠.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윤 실장님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어찌나 놀라고 정이 떨어졌는지 다시는 어디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 이 반지 받을 자격 있을까? 팀장님 마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두렵고 겁나. 하지만 한번 가볼래. 이젠 정말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아직 안 잤어? 잠이 안 와서 한잔 할 거야? 그래, 그렇지라도 한잔 하려던 참이야. 가족으로서 충고 한마디 할까? 더 이상 이효은 씨한테 마음 주지 마. 이쯤에서 끝내. 왜 그래야 되지? 이효은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이효은 씨 집안 문제부터 골치 아픈 소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조용히 연애만 하고 결혼을 접는 게 좋겠어. 집안이 훌륭해서 이효은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조건이나 과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효은 씨를 선택한 거야. 아무리 마음에 들어 선택했어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꾸는 게 정상이야. 자기 인생에 걸린 결혼을 싸구려 감상 때문에 망칠 참이야? 친구 고맙다. 형을 걱정해서 해준 말이라고 생각할게. 마시라. 팀장님이 반지를 줬단 말이야? 어머, 어, 웬일이야? 아니 그럼 이게 프로포즈 반지란 말이야? 아, 우리 팀장님 은근히 저돌적이고 멋있다. 아, 난 또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뭉갤까봐 걱정했거든. 어제 그 험한 꼴을 보고도 결혼하자는 소리가 나왔을까?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효은이 그냥 이대로 뒀다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일 거 뻔한데 확 잡아서 내 여자다 해가지고 보호해주고 싶은 거겠죠. 이거 태주 씨 누나한테 감사 편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효나, 네 생각은 어때? 팀장님 좋은 분이셔. 옆에 있으면 의지되고 마음이 편해. 하지만 지금 네 형편이 좀 그렇잖아. 혼인신고에 이혼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팀장님 다 알고 계셔.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효은이 태주 씨 누나한테 머리치 잡힌 것도 다 봤는데요, 여보. 효은아, 오늘 보니까 말이야, 팀장님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것 같더라. 엄마 거 그 구두 만들어온 정성을 봐봐. 사장님 아들이라면서 행여나 너 놔두고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다. 에이, 이 마당에 겁날 게 뭐 있어요. 태주 씨 누나한테 하도 당연해서 웬만한 반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타이틀 매치 한 10차 방어지는 한 것 같다니까요. 저기 말이야,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나 땅 뭐 그런 거 없어?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이제 곧 우리 애기도 태어나는데 뭐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엄연히 가장인데 가진 거라고는 딸랑 몸뚱이 하나니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신 월급으로도 우리 애기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이 참, 사람 답답하네. 막말로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은 회사 나눠 가질 거고 실속은 다 알아서 챙길 텐데 당신만 이게 뭐냐고. 딸은 뭐 흑살이 껍데기야? 쉰밥이야? 잘은 모르지만 아빠가 안면도에 땅 있는 거 나중에 제 몫으로 해주신대요. 땅? 근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얼마나 되는데? 뭐 몇만 평은 넘지? 잘 몰라요. 관심 없어서. 왜 관심이 없어? 당신 나중에 자식이 깡통 차고 형님네 집에 구걸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없어? 아빠가 고생하셔서 모은 재산인데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다 힘드시면 땅이야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아, 이런 맹물 진짜.
땅이 있다고. 여자애가 싹싹한 맛이 있나 곰살 맞은 데가 있나. 무슨 돈 때문에 낀 여자처럼 얼굴에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어. 내가 딴지 걸지 말라고 그랬지. 서구가 좋다면 그걸로 땡이야. 이혼녀도 좋다고 데려온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또 그 이혼녀 소리. 도대체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 얘기 몇 번이나 더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효은 씨 집에 데려와라. 간단하게 차나 한잔하게. 아버지. 아,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연애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고 결혼은 주위에서 서두르는 거야. 나이 꽉 찬 사람들끼리 밀고 당길 건 뭐 있어. 반지는 하나씩 주고받고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지 하나가 뭐예요? 혼수는 구색 맞춰서 들어와야지. 혼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헛꿈깨. 당신이 옷이 없어 이불이 없어. 며느리한테 고무신 한 짝이라도 받았다니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냥. 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내 친구들은 자식 결혼할 때 민크 코트도 색깔별로 받았다던데. 빨간 민크 파란 민크 색깔별로 받으면 뭐해. 1년 12달 며느리 얼굴도 못 본다면서. 혼수 그거 다 빚이야. 야가 빠진 며느리들이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시어머니 입 막으려고 주는 건데 왜들 그렇게 혼수 그렇게 안달을 하는지. 아이고 나 간다. 가자. 녹차 둥글레차. 녹차를 주세요. 녹차. 생유. 수경 씨 녹차. 이혼 씨 못 보던 반지네요. 무슨 반지예요? 그냥 의미 있는 반지 같은데. 헤어진 남자친구랑 다시 잘 된 거예요? 아유, 아무튼 수경 씨는 이혼 씨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남이사 손가락에 반지를 끼든 엉덩이에 훌라후프를 끼든. 그러고 보면 정대리는 참 성격도 좋아. 본인은 남자친구 하나 없으면서 친구 남자 문제는 다 나서서 대변해주고. 아니 어떻게 되나 아줌마가 그렇게 벨도 없어. 그러는 추대리님은요 나이 33세 보건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각이라는 게 자랑이에요? 아유 순결한 남자라고 뭐 장관 표창이라도 줄까봐? 정대리 화장 떴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 안 생겨서 정대리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왜 남의 아픈 데는 찌르고 난리래?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어? 이혼하러 법원 온 부부도 아니고 어떻게 허구한 날 싸우냐. 아유. 오늘 밤에 뭐예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그럼 나하고 어디든 같이 가요. 어디요? 우리 집이야.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팀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차 한잔 마시자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 알잖아요. 저 결혼했었다는 거 말씀드리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 아시게 될 거고 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효은 씨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효은 씨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싫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일은 나한테 맡겨요. 효은 씨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퇴근 후에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석경아, 서구가 데리고 온다는 그 여자 어떤 집안 딸이래? 너한테 뭔 말 없었어? 그런 말 없었는데요. 집안이 아무려면 어때요? 이해 좀 봐. 집안이 왜 안 중요해? 우리가 콩 한 쪽 고르는데도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따지는데 며느리 까면 집안 따지는 건 당연한 거지. 사장님 회사 디자이너면 밥솥개나 뜨는 집이겠죠. 그렇지. 애가 밝아 보이진 않아도 없이 찬 티는 안 나던데. 혹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뻑소리 나는 집안 아닐까? 서구 걔가 여자라면 대한민국 처녀 절반을 만났을 텐데 좀 골랐겠어? 아이고 그래도 며느리는 낮춰서 데려오는 게 편하다잖아요. 아니 많이 배고 있는 여자 데려다가 아니 뒷바라지 하면서 살 일 있어요? 사장님 말 맞다나
이 혼수 그게 빚이고 뇌물이에요. 공들여 아들 키워서 딱 하루 덕 보는 게 혼수 들어오는 날인데 그 재미도 없으면 뭐하러 힘들게 자식 키워? 그냥 강아지 새끼를 키우다 말지. 아이고 서구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다고. 다른 거 몰라도 좋은 사람 같았어요. 언니 오면 엄마가 따뜻하게 대해줘요. 미움도 이쁨도 다 지하기 나름이야. 야, 아빠 회사 힘든데 기왕이면 은행집 딸이면 좋겠다. 아무 때나 돈도 척척 빌려주고. 그치?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옷함을 샀어요. 우리 집에 갈 때 입어.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지만. 자. 잘 지내지? 잘 지내. 태주 씨는? 나도 잘 지내. 근데 어디 아파? 얼굴이 안 돼 보이는데. 좀 아팠어. 이젠 괜찮아.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저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만났네. 그만 가봐야겠다. 잠깐 나온 거거든. 그래. 잘 가. 효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나 신경 쓰지 말고. 나하고 이 과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알았지?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둘이 사귀다가 깨졌는데 왜 너 혼자 독박 쓰고 이래? 병원도 안 나가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마음 정리되면은 다시 병원에 나가야지. 내가 너 마음 찢어질까 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효은이 그건 아주 신났더라. 취직한 사당 아들이랑 눈이 맞아갖고 벌써 집에 불러들여 밥해 먹이고 아주 그냥 경사 났더라고.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가봤으니까 알지. 효은이 마음 좀 돌려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하러 갔다가 개망신당했잖아. 사장 아들인지 감장 아들인지 만나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다니까. 아니 근데 그 집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시멘트니? 너 달라고 치마자락 붙들고 늘어질 땐 언제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면몰수야? 누나, 다신 효은이네 집 가지 마. 누나 거길 왜 가? 낯짝 두꺼운 건 누나야. 아무리 그래도 너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세서방이야? 효은이 그거 혹시 너 모르게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제발 그만 좀 해. 날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래. 효은이가 나한테 다시 온다 그래도 내가 싫어. 창피하고 염치 없어도 내가 싫다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데 누가 날 용서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효은이 건들지 마. 아, 나한테 날려 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에요? 패션물 개관식이 이쪽에 있었어요. 퇴근하고 별일 없죠? 같이 영화 보러 가요. 내가 예약해놨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왜요? 집에 손님이 오셔서 일찍 들어가 봐야 돼요. 형이 정식으로 이효은 씨를 인사시킨다더군요. 뭐라고요? 윤 팀장님이 이효은 씨랑 결혼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형이 집에 여자 데려오는 일은 처음이에요. 장난 같지는 않고 결혼할 마음 굳힌 것 같아요. 이효은 씨가 가정부 딸이고 거기다 이효은 씨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식구들한테 말 안 했어요? 형이 상관없다는데 비겁하게 내가 고자질할 순 없죠. 어차피 결혼은 형이 하는 거고 형이 어떤 여자를 선택하든 그거는 형 차이니까.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효은 씨가 이혼을 했다면요? 뭐라고요? 이혼이라고요? 네. 이효은 씨 이혼녀예요.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랑 결혼했다 최근에 이혼했어요. 가정부 딸의 부정한 엄마에 이혼까지 한 여자를 누리제약 큰 며느리로 받아들일 만큼 윤 사장님 호락호락하신 분인가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혼 씨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 집 가정부였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집안일이라면 지겨울 만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혼 씨한테 무슨 유감이라도 있어요? 유감이라기보다 환멸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혼 씨가 이혼이야? 진이 잘 있었어? 참 재주 좋은 모녀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무슨 능력으로 남자를 그렇게 잘 꼬시는 거죠? 한수 배워야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효은 언니 누리지아 사장 아들이랑 사귄다면서요? 결혼할 남자 뺏겼다고 눈물 콧물 다 빼더니 그새 딴 남자 깨찬 거예요? 괜찮은 남자 찍어놨다가 한번 울면 안 놔주는 성질 아줌마한테 배운 건가요? 명지야 제발 이러지 마.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누리지야 며느리 자리 절대 안 된다고요. 효은 언니한테 단념하라고 하세요. 명지야 그동안 효은이 너무 힘들었어. 이제 겨우 마음 추스르고 숨쉬고 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효은이 앞을 막아. 효은이가 원하면 어떤 결정이든 따를 거야. 나는 안 된다고 해요. 무조건 막아요. 효은 언니 그 집에 들어갈 자격 없어요. 왜 자꾸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명지야, 명지야, 명지야. 감히 누리지야 며느리 자리를 넘봐? 내가 들어간 자리를 효은 언니랑 나눌 것 같아?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 없으세요? 됐어요. 내 목걸이. 내 목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건데
못 찾겠어요. 없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요? 모르겠어요. 아까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그때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윤석빈입니다. 아, 회의요. 어떡해. 죄송한데 한 시간만 늦추면 안 될까요?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떨어뜨렸으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같이 찾아봐요. 어디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여기서 부딪혔는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내려오면서 흘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녀봐야겠어요. 벌써 어디로 쓸려간 모양이에요. 엄마랑 나눠가진 목걸이에요.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보같이 그걸 잃어버리다니. 울지 마요. 그렇게 소중한 거면 내가 똑같은 걸로 다시 사줄게요. 다른 건 의미 없어요. 그 목걸이 엄마 대신이었으니까. 엄마 생각날 때마다 만져보고 느끼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같이 찾아봐줘서. 시간 너무 뺏어서 미안해요. 거실 정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다 됐는데. 아이 정말. 아 사모님 좀 소리만 지르지 말 좀 뭐 좀 하세요. 그냥 상차리랴 어? 집 치우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겠네 그냥. 아이 정말. 그러니까 농땡이 피우지 말고 빨랑빨랑 좀 하지. 사장님 금방 들이닥친단 말이야. 아유 그 참 며느리가 무섭긴 무서운 갑이네. 우리 사모님 긴장하는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겠어.